여기 그룹 2, 그룹 3, 그룹 네. 4다할수 있어요. 질문 많이 할 수는 있죠, 우리도 그, 이렇게. 뭐, 서울, 예. 인천, 경기 예. 학생들을 다 따로 모아서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나오게도 할수 있고. 그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여기서 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오늘은 뭐 합니다.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, 아까 보면 자막이 거기 있잖아요. 자막. 그거 다 편집해서 만들어야 돼요. 네네. 여기는 이 파워포인트, 여기 있는 파워포인트에 여기는 자막 있잖아요. 여기. 네네. 자막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저기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. 이 자막들이. 자막도 간단해요. 예, 요 자막은 이제 이 장비에 쳐넣어서 나오는 거고, 요 자막을 치면은 파워포인트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 파워포인트 여기 가서 이렇게 올라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사람들이 저쪽을 보는 거죠. 방송국에서 그 비싼 카메라로 지미집을 들어가는 저 효과를 주려고 그래요. 저거가 엄청 비싼 기술이잖아요. 카메라만 도에다가 장치하고. 그런 효과를 여기서 만들어서 그냥 얘기하고 있으면 또 선생님을 가운데로 가져오는 거예요. 이전 작동을 전문 PD들이, 방송국 같은 데 이제 MD, PD, TD가 있잖아요. 그거 없이 이 안에서 저절로 다 되게. 그래서 학생들이 훨씬 더 전문적인 몰입감이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. 만약 카메라 목사님처럼 아까 이제 우리 유 대표님처럼 이렇게 놓고 했다 그러면 지루하잖아요. 저 핸드폰을 저 보는 사람들은 그 이미 그 SBS, KBS에서 나오는 화면들에 익숙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안에 봐야 되는 학생과, 여기 이제 대면, 비대면 학생이 같이 보이잖아요. 동시에 이쪽에도, 이 파워포인트에도 이제 그 대면, 비대면 학생을 넣을 수 있는 거죠. 여기다가 뭐, 예를 들면 제가 나올 수도 있고, 또 비대면 학생을 보인다 그래서, 비대면 학생이 질문을 받을 때는 이렇게 나가고,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할 때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클릭해가지고 오늘 뭐 얘기를,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다. 여기서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바꾸는 게 다음 장 클릭으로 누르잖아, 이렇게. 클릭을 누르고 이쪽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지는 거예요. 거기서 그 스마트 교실은 이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이다. 다음 장 넘어가는 거죠. 만약 서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서서 하는 그 이런 포인터.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의자가 좀 나오시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수업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세트를 쓰는 게 설정돼 있으면 오시는 선생님은 이거로 강의하면 되는 거예요. 그 스튜디오면. 그럼 나는 저 책상 좀 바꿔, 뒤에 그림 좀 바꿔, 다 바꾸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은 강의 장치다. 지금 저 우리 박 부장이 저기서 보고 있잖아요. 원격지에서 수업이 되는, 학생들이 저게 다 있는, 그리고 그걸 보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수업 그 장치는 편집할 필요 없이, 또 방송국에서 정말 비싼 그 제작을 하는 것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강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, 또 이제 학교에 있는 LMS 같은 거에다가 이 비디오를 이렇게 미리 넣어놓으면 되니까 굳이 라이브에서 뭐 강의를 안 해도 된다 그러죠. 혹시 이제 학생들한테 더할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원격 교실과 여기와 또 스마트 공간에 다 이것이 비대면 대면이 다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. 이제 그런 방식들로 스튜디오를 만들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 액션을 주는 거죠. 지미집 같은 게 들어가고. 선생님이 이제 어디를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면들을 배치하는데, 이것들을 자유롭게 여기서, 아, 나 여기서 그 모니터 좀더 컸으면 좋겠어. 크게 되는 거고. 학생을 좀 다른 데다 배치했던 크게 되고. 이런 게 다, 마우스로 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방식들로 그 교실에서 하는 이제 그,